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이번 주 Q&A의 주제는 미국에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삶이 더 훨씬 행복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가지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를 미국에 오면 안 되는 사람. 풀어서 말하면 미국에 와서는 100%의 정말 퓨어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 어려운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난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클레어님의 댓글을 보고 이번 주 주제가 정해졌어요. 사실 유튜버한테는 매주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가 되게 고민인데, 클레어님 덕분에 이번 주 주제가 바로 정해져가지고 클레어님의 댓글을 보면서 분석을 조금 하면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앞서서 클레어님이 앞에 되게 장황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클레어님이 유학생일 때 주말에 식당 알바를 하셨는데, 제가 손님으로 왔는데 굉장히 무례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웃으면서 잘 하시던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바는 제가 식당에 왔는데 이분이 알바생이었는데 제가 이분을 뭐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랑 저랑 제일 극혐하는 사람의 유형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댓글을 보고 혹시 내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유학 오기 바로 전날까지도 식당 알바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 식당 알바 하면서 알바하면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식당 알바를 보고 하찮게 여기는 거는 바로 자기의 이전의 행적을 다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절대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분이 저를 진짜로 봤다면, 저를 봐서 굉장히 무례하게 느꼈다면, 단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는 웃으면서 잘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식당에 가서 웃으면서 밥을 먹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례하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진짜로 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유튜브에서 웃으면서 나와도 평상시 인생을 살때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밥 먹을 때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좀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은 이분이 뭐 앞에서 이런 말뭐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본인 스펙도 실력도 평범한데 잘나고는 싶고, 클레어님이 저를 너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잘나고 싶어?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뒤에 바로 나와요. 본인은 나는 아이비리그에서 학부 과정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비리그 나오고 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이거에 비하면 너의 지금 스펙, 너는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너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오늘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여기 바로 뒤에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본인도 검은 머리 외노자일 뿐인데, 나는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너는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평범한 사람이야. 여기서까지 말했으면 그냥 아, 이 사람은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아,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할수 있는데, 이분이 본인을 또 비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이비리그를 나올 만큼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모든 노력을 그냥 이한 자로 폄하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보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에서 인생을 진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100%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100% 순수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은 남과 비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한국에서도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군이 한국에서의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항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 사람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인종이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유대인 친구들은 자기네 인종이 1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사람들 2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인도 사람이 봤을 때는 인도 사람이 1위고 중국 사람이 3위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인종
문제는 어떤 인종이 우수하다, 열성하다라고 1번부터 10번까지 팩트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인 거죠. 정말 다인종이 모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 불가능한 항목들이 많은 국가에서 굳이 비교 항목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그 행복의 수치가 굉장히 한국에서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정량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이비리그, 이 사람은 비아이비리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국 사람,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런 것들로 비교 우위를 따지면서 남의 인생과 본인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범하다, 스페셜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살기에는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과 비교해서 살아가기에 자기의 노력도 다 무시되는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시아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검은 머리 외노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애초부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이룬 것을 폄하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미국에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클레어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미국에서 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사상이라던가 비교라던가 이런 것들을 겪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들어갔던 미국 회사, 뉴욕 베이스에 있는 회사에서 사원들을 데리고 그때 한번 회식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분들도 있고 밑에 분들도 있고 저와 같이 이제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커리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회사 회식을 했는데, 저랑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가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 저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남자였는데, 너 콜롬비아 나왔어? 뉴욕대 나왔어? 그래서 듣자마자 에?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이제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제 옆에 이제 컬럼비아 대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학부도 컬럼비아를 나왔고 석사도 컬럼비아를 나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 대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대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너는 아는 대학이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저 대신 화를 내줬죠. 뉴욕에서 일하면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을 정말 정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되게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그렇게 자격지심이라던가 나는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았어, 나는 여기 뉴욕에 있는 팬시한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 라는 자격지심은 생기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아이비리그를 나왔는데 이런 친구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예전에 저 인턴십 할 때는 저희 상사분이 하버드대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버드 나온 상사분에게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하면서 일을 대하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으면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이런 비교의 순간이 왔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레이오프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정리해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는 저도 한번 느낀 적 있어요. 최근에 느꼈어요. 사실은 적은 자리를 두고 내가 이 아이비리그생이랑 다퉈서 이 자리를 따내야 되는 지금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비리그 학생이 아닌데 내가 매니저로 뭐 승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친구들과 부닥쳐서 이 자리를 따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비교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은 간단한 방향으로 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친한 친구 중에 아이비리그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사실 나는 회사에서 이런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이길 자신이 사실은 좀 없는 것 같다, 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친구가 말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라는 그 학교 타이틀이 취업하기까지는 정말 유리한 것 같다. 이미 아이비리그 출신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끌어줄 선배들도 있고 인맥도 있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는 때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 그 회사 안에서의 경쟁은 이 아이비리그 학생이라고 해서 그 경쟁에 유리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비리그 학생인데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 롤로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회사에서의 능력이라던가 회사에서의 어떤 통솔력이라던가 이걸 인정받는 거는 그냥 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다. 다만 아이비리그에서 만약에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친구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같이 스타트를 했을 때는 그게 크게 비교 우위가 있는
되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그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쫄 필요 없고 그냥 너는 너의 일 잘하면 되고 너의 일을 즐겁게 하면 되는 거고 너가 매니저 롤로 올라가고 싶으면 그런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으면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비교 우위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듯이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변에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들, 여기 한국 친구들의 공통점을 조금 봤어요. 진짜 미국에서도 되게 자기 인생의 행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소소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나의 장점이랑 나의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회사에 들어가고 미국 사회에서 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뜬금없는 곳에서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네? 다른 사람들의 진짜 특이한 장점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저거 못하니까 나는 루저, 나 저거 못하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저걸 잘하네? 나는 저걸 못할 수 있지만 나에게 더 큰 장점이 있어. 나의 장점이나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나의 단점을 봤을 때도 이거는 나의 단점이야 오케이 근데 나는 이보다 더 큰 장점이 있어 라고 승화해서 나의 장점에 몰입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미국에서도 되게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 안에서의 나의 포지션에 나의 장점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과도기를 겪고 지금의 약간 평온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딩 실력은 굉장히 평범하다 생각했어요. 막 저의 강점은 데이터를 읽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진짜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코딩 업무만 주로 보는 포지션에 있다가 이제 코딩 업무는 한 30%의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던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거가 한 70%인 이 직책에 오면서 나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라던가 이런 게 비교적 좀 안정화가 되면서 회사 생활이 더 재밌어지고 내 인생이 좀 더 재밌어졌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특화시켜서 나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미국에서도 행복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 일에 뭐 100% 즐거움을 갖는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의 일에 대한 만족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높은 집중력이 발생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자극들 있잖아요. 내가 비교할 수 없는, 1대1로 비교가 불가능한 이런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비교하는 삶을 비교적 덜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대량 해고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아이비리그생이라던가 비아이비리그생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또 여기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돈까지 받으면서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아이비리그 생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이비리그 생이든 내가 검은 머리 외노자이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차적인 것들이 저한테 크게 막 제 인생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임팩트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한다 라는 사실보다는 어떠어떠한 공부, 내가 관심 있는 어떠어떠한 공부를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꼭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삶,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자기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삶, 자기가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그래도 내 일에 대한 즐거움이 70% 정도는 만족되는 삶, 이런 거는 솔직히 미국이 아니 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인생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거 비슷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1대1로 비교가 불가한 항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미국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but I'm gonna hold you.